환자분이 원래 수술했던 병원을 갔더니 병원이 없어졌다고 찾아오셨습니다. 픽처가 부러져서 부러진 걸 들고 오셨고요. 트래핀바를 사용해서 부러진 픽처는 제거하기로 했습니다. 부러지기 쉬운 픽처의 디자인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픽처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제가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선생님이 하실 겁니다. 강의를. 픽처를 제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그중에서 트래핀바로 픽처를 제거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. 첫 번째가 뭐냐면 오버히팅 문제입니다. 픽처를 제거하기 위해서 트래핀바를 오래 작동시키면 안 됩니다. 몇 초간 작동시키고 떼고 또 몇 초간 작용시키고 떼고 해서 오버히팅 문제를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, 두 번째는 임페리알베라 커넬간의 위치입니다. 하악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하추처 신경을 조심하셔야 됩니다.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. 끊임없이 몇 초 드릴링하고 이리게이션하고 몇 초 드릴링하고 이리게이션하고 끈질긴 인내심을 가지고 살살 하셔야 됩니다. 성질 난다고 마구 대고 미시면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를 수 있고요. 트래핀바는 살살 흔들어가면서 하는 게 한 점에 오래 닿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트래핀바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살살 흔들어가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필요하다면 살라인 이리게이션을 더 하셔도 됩니다. 50cc 살라인 이리게이션을 따로 하셔도 되고, 제거한 다음에 엘리베이터로 살살살 밀어보아서 움직일 때까지 힘 많이 안 줍니다. 살살살 해서 움직여야 됩니다. 안 되면 다시 또 트래핀바를 하고 또 트래핀바를 합니다. 지금 이 정도는 힘이 너무 센 거죠. 차차차. 저 정도까지 하는 거는 아닙니다. 저보다 더 살살 하셔야 되는데. 제거했고요. 디자인 문제는 나중에 한번 언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로. 36번 픽처 제거하고 있고요. 역시 살살 흔들면서 살살살 합니다. 환자분이 좀 억울해 하셨습니다. 오래 못 썼는데 임플란트는 부러지고 병원은 없어지고 좀 괴로워 하셨죠. 주변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요. 교환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. 저 자리에 지금은 CGF를 환자의 블러드로부터 채취한 CGF를 뭐 메웠고요. 저 CGF 메운 게 본이 되는 데는 도움이 별로 크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, 트래핀바로 제거하는 경우에 환자의 통증이 꽤 있습니다. 포스트오피 페인이 꽤 있기 때문에 포스트오피 페인을 제거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확실한 걸 원하면 뒤쪽에서 다시 트래핀 바로 따야죠. 따서 트래핀 바로 코티칼본을 따서 저 뚜껑을 코티칼본으로 메워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내부는 블러드로 메우고 뚜껑을 메우는 게 제일 좋죠. 근데 뭐 또 따기도 그렇고 해서 CGF로 메워주고 CGF 덩어리로 메우고 또 CGF를 눌러서 멤브레인처럼 만들어서 위에를 덮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수처를 합니다. 지금 이렇게 해서 인터럽티드로 하려고 그러니까 좀 그렇죠. 그래서 다시 메이저얼 AP계로 이제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. AP계로 하기 위해서 다시 해보니까 힘이 걸리는 벡터가 저 보십시오. 스텝이 지고 좀 마음에 안 들죠. 그래서 뒤쪽 걸 길게 연장해낸 다음에 벡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. 벡터를. 플랩에 걸리는 힘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. 그 다음에 마진을 맞추고 되도록이면 터지지 않게 하고 하기 위해서 복잡한 슬링을 이제 디자인해서 걸었습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됩니다. 슬링을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좀 복잡해서요. 이 슬링 부분도 지금 한두 번 얘기해서 언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체계적으로 한번 슬링에 대해서만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
임플란트를 드릴링하는 것도 우리가 법칙이 있습니다. 수치하는 것도 법칙이 있고요. 드릴링하는 법, 수치하는 법 아마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만드실 겁니다. 스킨훅으로 연조직을 걸어야 되죠. 걸어서 수치를 하는 게 연조직이 서로 간에 정확하게 붙을 수 있는 접경입니다. 찹경입니다. 지금 이 핀셋도 일종의 스킨훅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죠. 당겨서 마진을 맞추는 걸 용이하게 할수 있는 건다 스킨훅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. 염증이 있는 조직을 하다 보니까 조직의 마진이 정확하지가 않죠. 교환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뭐 나름 뭐잘 됐습니다. 나중에 35번도 결국은 가망이 없어 보이죠.